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계산동의 소라예요.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무속인하고 병원하고 약국은 연대가 맞아야 부자가 되고 잘 살아요. 건강하고. 병원도 다른 데 가서 수술 잘했다잖아요. 나하고 방향이나 연대가 맞으면 수술이 잘 되는데 방향이 안 맞으면 걸어 들어갔다 죽어 나와요. 정말로. 그런데 무속인네도 연대가 맞으면 정말 힘들던 사람이 벼락부자가 돼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그 단골이 정말 연대가 잘 맞았던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네는 지금도 연락도 하고 거기에 주방에 있던 언니들도 다 연결이 되지만 그 집은 손님이 없다고 전화가 오잖아요. 알았어. 내가 밥 먹으러 갈게 이러잖아요. 손님이 와요, 진짜로. 진짜 신통해요. 그 오죽하면 그 1, 2층을 썼는데 거기 남자 사장님이 2층에다 한쪽에다가 법당에 이렇게 내줄 테니까 와서 날 보고 거기서 전 보고 있으라 그랬어요.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분은 연대가 맞으니까 가게를 몇 개씩 했었어요. 그 집이 체인점을 내 가지고 이쪽에서 열몇 개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.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기 서구청 쪽에다가 가게를 또 하나 낸다 그래서 가게를 자기네가 보고 있었던 데를 으들 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말고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신호등 앞에 상거리가 있는데 그 가게가 하나 비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얻어봐라. 근데 거가 목이 너무 좋으니까 새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갔던 거예요. 그래서 아니야, 깎아주고 좀 싸게 해줄 것 같아. 그랬더니 그럴까요? 이러고 가서 했는데 정말 새도 싸고 보증금도 싸게 해가지고 얻었어요. 근데 그 집들이 거기다 갈비집을 차렸었어요. 정말 잘 됐어요. 그리고 내가 거 가서 고사를 지낼 때 정말 신기했던 거는 내 고사 지내면서 그 집에 그 창고에 맥주 양주를 막 20짝씩 쌓아놨었어요. 그래서 내가 고사를 지내면서 여기 맥주, 저 소주 이런 거를 주류 창고를 조심해라. 이거 다 털린다 소리 난다. 그랬더니 아니 뭐 이런 거 훔쳐다 뭐 하게요? 이러더라고. 그래서 아난 몰라.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보여. 그러면서 너네는 여기서 3개월 이상 장사 운은 없어. 3개월까지 하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마음대로 해. 3개월 되기 전에 그 주루 얘기했잖아요? 주루 술이 일주일 만에 싹 없어진 거야. 도둑이 다 털어간 거야. 전화가 왔어요. 언니, 우리 누구 아빠가 언니 혹시 누구하고 짜고 술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해서 뭔 술을? 이랬더니 언니, 저 고사 지낼 때 공수 주셨잖아. 술이 다 없어졌어? 이래. 공수 주자 말자 없어졌으니까 그러지 않을까? 그러는데, 예, 조심하라니까 조심 안 하고, 뭐 옛날부터, 야,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곤친다고, 창고 곤쳐라? 이랬더니, CCTV 달았대, 그때부터. 그래서, 잘했어. 이제, 그랬어요. 그러고 그 집이 3개월째 돼가지고는 전화가 온 거야. 아니,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아깝긴 한데, 이거 진짜 넘겨야 돼요? 이러더라고. 내가 볼때 그때 할아버지 그냥 우리가 공수 좀 잊어버려요. 그때 할아버지가 고사 지낼 때 뭐라 했니? 이랬더니 3개월만 여기서 하고 넘기려 했는데 3개월 너무 금방 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아깝다는 거야. 그럼 넘겨야지. 나는 몰라. 공수 줬으면 그대로 해. 그러고 거기 너네 운이 거의 길지가 않아. 이제 공수 줬을 때 하고 이제 또 물어볼 때 하고는 또 틀리게 나와요. 그때 줬던 걸 잊어버리니까 길게 나오지가 않아.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되더니 그럼 넘겨야지 모르고 권리금을 잔뜩 받고 넘겼어. 넘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많이 넘어갔지. 그러니까 진짜 보살하고 연대가 맞는 사람은 정말 벼락부자도 될수 있어요. 난 우리 단골들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까. 그리고 거기 주방에 있던 언니들도 지금도 다녀요, 우리 집에. 지금도 다니고, 지금도 오고, 그래도 누구누구네가 그래도 언니하고 다닐, 언니네 집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고.